어제 공판에선 안종범 전 수석 핸드폰에서 미르 관련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각서가 공개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 의혹을 부정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7월 두 재단에 대한 TV조선의 첫 보도 전부터 대응 방안을 고심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조세희 기자입니다. 출연했을 당시 기업 지난해 7월 TV조선은 미르재단의 거액 모금 뒤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에서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치자 박근혜 대통령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사실을 숨기려는 듯한 메모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 VIP 면담이란 제목 아래 모금은 BH가 주도한 게 아니라 BH와 재계가 합의한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단 인사에도 BH는 개입한 게 아니라 추천 정도만 했으며 재단 행사도 BH가 주도가 아니라 참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는 사실상 대통령이 나서서 강제 모금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담긴 메모를 박 대통령이 허위 진술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 7월 24일자 안 전 수석의 수첩엔 미르에 관한 내용이 한면 가득 쓰여 있습니다. 이날은 TV조선이 미르에 관한 첫 보도를 하기 이틀 전입니다. 청와대가 보도 전부터 미리 동향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세혜입니다.